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살다 보면 가끔씩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고 산다는 게 구차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속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면 결국 살고 싶지 않다는 극단까지 이르게 되죠. 더 미치겠는 건 왜 이런 몹쓸 생각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살다가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한 번씩 가봐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인생이 갑갑하고 방향을 잃었을 때 가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도서관입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인생이 갑갑하게 느껴지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데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모를 때는 수많은 책들이 있는 도서관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가면 아마도 나와 같은 심정이었던 작가들이 쓴 책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꼭 해답을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책들이 진열되어 있는 책장 사이를 걸으며 책 제목을 쭉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많이 되실 겁니다. 와, 이렇게들이나 사연이 많았구나.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나 혼자만은 아니었구나 라는 깨달음과 함께 같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옛 친구들과 마주치기라도 한 것처럼 반가움으로 마음에 딱 와닿는 책 제목이 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생기를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월간 잡지들이 모아져 있는 코너를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최신 정보와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잡지만한 것이 없죠. 시원시원한 사진이 가득 채워있는 여행에 대한 잡지도 좋고 집을 예쁘게 꾸미는 인테리어 잡지를 봐도 좋습니다. 아니면 목공으로 뭔가를 만드는 그런 책도 좋겠습니다. 인생이 갑갑하게 느껴지실 땐 도서관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만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 가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병원입니다. 그만두자, 다 때려치우자, 사는 게 덧없다, 이런 인생 살아봐야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 대학병원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가면 아픈 몸을 이끌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전국에서 온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었다는 유명한 구절이 있듯이 의미 없다, 헛되다는 말로 다 때려치우고 싶은 우리네 인생은 병들고 아픈 사람에게는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것일 게 분명합니다. 병들지 않은 건강한 육신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통해 내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에 대한 죄송스러움은 있긴 하지만 다른 이의 병듦과 죽음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태도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 같은 이치겠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저주스럽기까지 해서 다 때려치우고 싶으세요? 병원을 둘러보신다면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사는 게 하나도 즐겁지 않고 무기력할 때 가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새벽 시장입니다. 우리가 이불 속에서 뒤척이던 그 시간에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벌써 시장에 나와 땀 흘리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면 생기가 충전됩니다. 겨울에 새벽 시장을 가본다면 이런 일깨움이 주는 충격의 강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동트기도 전인 깜깜한 새벽에 칼바람을 맞으며 일하는 분들의 밝고 활기찬 모습은 희망 그 자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새벽 시장이 아니더라도 가끔 예방주사 맞는다는 생각으로 재래시장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인생 사는 활기로 꽉 찬 시장은 떨어진 의욕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딱히 살 물건이 없더라도 자주 시장을 찾아가 둘러보면서 그 충만한 에너지를 얻어오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죠.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고 작게 느껴질 때 가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산입니다. 등산들 많이 좋아하시죠? 사람들마다 산에 오르는 이유는 각양각색이겠지만 무엇보다 산에 오르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었던 잡스러운 생각들이 가십니다. 풀리지 않았던 고민들도 땀 흘리며 산을 오르면서 답을 찾게 되거나 정리가 되는 때도 많이 있죠. 더구나 우리 자신이 초라해지고 작게 느껴질 때 산정상에 올라 발 아래 펼쳐진 세상을 내려다보면 돈 많다고 자랑하고 제 잘났다고 큰소리 떵떵 치는 사람들도 별거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에이 자식,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래봐야 한 점도 안 되는 인생을 살면서 말이지. 아무리 잘나봐야 발 아래 펼쳐진 개미굴같이 작은 곳에서 발버둥치며 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 겸손해져야 한다는 마음을 챙기게 되니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죠. 자주 산에 올라 건강도 챙기시고 마음도 단단하게 다지시기 바랍니다. 산에 오르는 것만큼 몸과 마음을 씻어내는 데 좋은 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고통은 인생의 기본값이란 말이 있습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남들도 다 사는 게 힘듭니다. 내 인생만 유독 신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힘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그런 와중에 한 번뿐인 인생 충만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삽니다. 기특하고 장한 일이죠. 괜히 혼자서 사는 게 구차하다, 갑갑하다, 초라하다, 다 때려치우고 싶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힘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는 게 힘들 때 새벽 시장이나 병원, 도서관, 그리고 산에 올라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차해 보였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될 테니까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자, 힘들 내시자고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